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쪼에나는 그 사람을 무턱대고 괴롭히는 웨이리우라는 놈을 막았었는데 이 같은 강호 바닥에서 놀면서 뭘 그렇게까지 사람을 못 사겠구니? 에? 함 하겠으면 나랑 함 하던가. 내 그 하얼빈 흑사회 강바스 쪼에난이다 이거사. 그러자 말입니다. 에이.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윌리우가 갑자기 곁에 서 있던 마사한테 큰 소리 치는데, 어이 마사니 너희들 지금 쪽수가 많다고 이래니? 그럼 어떻게 이 며칠 뒤에 애들 함 다 불러서 제대로 함 붙어볼래? 너 그때까지 기다릴 담대가 되겠니? 그러자 뭐 무엇이라고? 이 마산이 억울해 죽는데, 아니 자신은 그냥 곁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, 아니 근데 이놈이 지금 쪼에 나는 두렵고 이 내 마산이는 만만하다는 게 뭐야? 그래 한 붙어보자 이놈아. 그렇게 바로 3일 뒤에 밤 8시에 붙자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여러분 이 전에 하얼빈의 건달들은 어떠했었죠? 좋다 우리 오늘 당장 붙자, 우리 몇 시간 뒤에 어디 어디에서 한 보자 라고 하잖아요. 하지만 왜 이 베이징의 놈들 보통 며칠 뒤에 붙자고 하는지 아십니까? 혹시 그 사람을 싹 다 더 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? 네, 아닌데. 이 베이징의 것들은 자신들한테 조금 더 냉정하게 요 생각을 다시 더 해볼 시간을 더 갖게 하자고 그런 거라고 합니다. 보통 이 술김에 한판 뜨다라고 하지만 이튿날에 이 술이 다 깨잖아요. 그럼 그 욱했던 게 다 가라앉고 후회를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이 윌리우라는 놈도 똑같았다고 하는데, 바로 딱 이튿날에 눈을 뜨니 이 다짜고짜 후회가 막 몰려왔다고 하는데, 아니 솔직히 이놈이 그 산호즈랑 뭐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산이랑은 더더욱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. 근데 이러한 일도 아닌 일로 피를 본다고? 하지만 정작 화해를 하자 하니 입은 안 떨어지고, 아 맞다 내일까지 마산이 먼저 화해를 건네올 수도 있잖아요. 하여 꾹 참고 있었는데 이튿날 오후가 되어도 조용한데, 하여 바빠나 윌리우가 끝내는 먼저 전화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예, 그 혹시 싼 거 마산 거이십니까? 네, 마산은 이미 핸드폰 번호로 윌리우란 걸 알고 있었는데, 이놈이 태도를 보아하니 대충 눈치를 챘는데, 아 그래 내 마산이다. 왜? 윌리우야. 마산도 이틀이란 시간이 지나자 이 화가 거의 다 가라앉았다고 하는데, 마산 거 그날 잘 들어갔습니까요? 아이고 다 그 술이 죄죠 뭐.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마산 거랑 저랑 무슨 원수를 질 일이 있겠습니까? 그 산호즈라는 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있겠냐고요. 네, 이야말로 윌리우 이놈이 쫄아서 먼저 꼬리를 내리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마산이 얘기하는데, 그래 난 또 니 윌리우 니놈이 내 마산을 짓밟고 이 베이징에서 이름 함 날리려고 하는 줄 알았네? 에이 아니었냐? 그러자 아임다 마산 그 제가 무슨 자 일합시다. 오늘 저녁에 제가 거하게 한상 준비하겠습니다. 우리 술이나 한잔 얼큰하게 마시면서 얘기하죠. 네, 베이징의 놈들이 싸움 약속은 보통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데, 그 술이 얼빤하게 되었을 때는 막 그냥 진짜로 죽일 것처럼 설쳐대지만 그 뒤에 이렇게 조용하게 통화를 해서 화해하게 되면 어떻죠? 이 옆에 다른 사람도 없고 멘즈가 떨어질 일도 없겠죠. 마산이 얘기하는데, 그 술은 됐고 그럼 저번의 일은 이쯤에서 끝나기로 하자. 에? 됐다 마 그래라. 그렇게 마산이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, 그럼 그렇지. 마산은 처음부터 이 윌리우인지 뭔지 눈에 차지도 않았다고 하는데, 아니 중학교의 일진 놈들이 그 초등학교의 날라리들을 쓰게 보겠습니까? 그거랑 뭐 비슷한 경우겠는데. 하지만 일단 삘릴리 또 그 윌리우인지 뭔지 전화가 오네. 아우야 왜 또 전화질이야? 하지만 말입니다. 어이 마산이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화해를 구하고 이 좋게 술 한잔 하자는데 뭐? 싫다고? 이 윌리우가 니 마산 앞에서 그렇게도 멘트가 없니? 그러자 무엇이라고? 네,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지금 이놈이 또 다시 걸고 드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너 윌리우 이놈이 너 드디어 돌았나? 에?
너 그 더러운 주둥아비랑 술 먹기 싫다는데 왜 지금 나랑 또 걸고 드는 거니 이거? 여러분, 이 외리우가 전에 싼 호즈다 왜 시비가 붙었었죠? 너 내한테 술 한 잔 안 올리냐? 너 이놈 내 멘트 안 주게 하고 걸고 들었잖아. 우리들한테는 별로 큰일 같아 안 보이지만 이 또라이 외리우한테 술자리를 거절한다는 건 이 엄청 큰일이었다고 하는데 걸고 들면 또 어째? 외리우가 얘기하는데 마사니 너가 뭐 베이징의 큰형님이라도 되는 줄 알아? 내 니놈한테 멘트를 준 것도 다 자다를 봐서 멘트를 준 거지. 니 뭔데?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 백수 건다 주제 뭐시라고? 네, 마산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다의 멘트 때문에 봐준다는 것과 이 백수 건다기란 얘기 말입니다. 너 윌리 우 이놈 안 되겠다. 우리 좀 맞자. 내일 밤 8시에 우리 꼭 보자. 그러자 저쪽에서 나 참 그러시든가. 누가 안 나오면 누구의 자식이다 알아들었니 마산아? 이렇게 이 둘은 또다시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은 마산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삘릴리 삘릴리 또 전화가 오는데 왜 마산 거이십니까? 내 싼 호즈입니다. 네, 이 싼 호즈는 전에 야바이 칼을 맞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겨우 퇴원을 했었는데 하지만 퇴원을 하자마자 또 맥주병에 대가리를 얻어맞아서 지금 또 병원에서 이 머리에다 붕대를 커다랗게 싸맸다고 합니다. 마산 거 내일 밤 윌리우라는 놈과의 그 한판 약속 어떻게 되었습니까? 네, 이 산호즈도 베이징에서의 싸움 약속은 대부분 무효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묻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러자 마산이 콧방귀 듣기는데 그 쳐 죽일 놈이 그새 화해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던 이 내가 함께 술 먹기 싫다니까 대뜸 얼굴을 붉히대. 하참 이 베이징 시내에서 내 마산이 멘즈가 이렇게도 발바닥이 되었니? 요번에 내 함 제대로 잡아야 쓰겄다야. 그러자 싼 호즈는 아 그러셨군요. 그럼 몇 시에 어디로 잡으셨나요?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산크. 그러자 에? 싼 호즈 너가? 마산이 얘기하는데 싼 호즈야 너 또 머리가 터져서 아마 지금쯤이면 붕대를 감고 있겠네? 놔두어라 그냥. 내 혼자서라도 그깟 윌리 우를 처리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. 하지만 이 싼 호즈도 얘기하는데 만약 마산 거가 내한테 기회를 안 주시면 그건 내를 무시하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러니 저 무조건 갑니다. 그렇게 싼 호즈는 끝까지 따라 나서는 거였다는데 네 그럴만도 하겠죠. 피경 이 싼 호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말입니다. 그렇게 싼 호즈도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전화를 툭 끊었는데 또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오는데 하지만 아바아바 아바아바바바 아바바바바바 그러자 뭐야 이거. 이 마산이 고개를 갸웃하는데 그 야바야 집에 어른이 없니? 아니 그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니? 그제야 야바 곁에서 이 외난이 전화기를 확 채가는데 그놈이 얻어 죽을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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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 너희놈 말을 전할 수 있니? 응? 그럼 한 전에 보던가 이놈아. 그러자 아바 아바 아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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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가 외난한테 매우 의견이 많은데 그 됐고 어이 마산이 그 내일에 한 붙기로 했었지 몇 시 어디던가 그거? 그러자 말입니다 이 곁에서 지금 한참 동안 드르륵 드르륵 마장놀이를 하던 한 놈이 귀가 솔깃해지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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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부터 뭐 지금 배싸움이라도 하는 거야? 네 그건 바로 뚜청이었었는데 이러한 싸움 얘기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아듣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 외난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해주자 뚜청 이놈이 팔짝팔짝 뛰면서 전화기를 뺐는데 마산이 너 이놈 아니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왜 내한테 얘기를 안 했니? 어? 이토록 재밌는 배싸움 구경에서 내를 뺀다고? 그러자 저쪽에서 예 재밌는 구경이에요? 아니 자신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구경이라니 아닙니다 청거 그냥 동네 양아치 놈들을 혼내주는 건데 뭐 청거까지 나서겠습니까? 하지만 노노노노노 뚜청이 또 노노노를 하는데 마산아 너희놈 범마다 내가 일 있으면 발 벗고 나섰는데 걱정 말라 그 뭐 내일 밤이라고 오케이 요번에 이 청거가 한 멋있게 조직해 줄게 그러자 에 조직이요 청거 그럴 필요 없는데요, 청거? 네, 이 마사는 워낙에 이 윌리우라는 놈을 쓰게도 안 봤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두 청이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?
야, 두청이란 놈은 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저쪽에서 혼자서 흥분하고 있는데 왜 꽝꺼 지금 어디십니까? 그 혹시 베이징이 맞으십니까? 여러분 여기서 꽝꺼는 바로 리정꽝 형님인데 하지만 이는 99년도의 리정꽝인데 저번 이야기 리정꽝은 92년도에 이 처음으로 베이징 강호바닥에 들어가서 이 개고생을 할 때였었고 지금은 어엿한 한계구역이 강바지인걸요. 하여 이 둘을 이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 예, 정거 저 지금 베이징이 맞습니다. 그러자 아 그래요? 꽝거 그 내밤 8시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싸움 구경 하나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? 리정꽝은 자달과 친했었는데 자달가 또 두청과 짝꿍이잖아요. 하여 자달는 만약 자기가 선전으로 가고 없으면 이 리정꽝을 보고 두청을 좀 도와주라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청거 저 시간 맞춰서 갈게요. 근데 그 애들은 얼마나 필요하시죠? 그 한 100명이면 되겠습니까 청거? 네, 그 99년도 베이징이 리정꽝한테 반시간을 주면 50명을 부를 수 있고 이 2시간만 줘도 100명을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두청은 아닙니다 아니요 꽝거는 그냥 몸만 오셔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요. 그렇게 리정꽝을 불렀었고 그럼 끝이냐고요? 그럼 그게 어디 멋있게 조직하는 거겠습니까?